저희 자, 여러분 91페이지, 그 대표예제 한번 해보자. 몇 페이지? 91페이지. 찾습니까? 예. 갑은 채권자들로부터 강제 집행을 당할 걸 대비, 그럼 딱 이거 딱 보면 강제 집행을 당할 걸 대비하여 강제 집행 어쩌고저쩌고 나오면, 아, 빨리 머릿속에 108조 통정이구나. 이게 확 들어와야 된다고. 갑은 채권자들로부터 강제 집행을 당할 걸 대비하여 친구 을과 짜고 자기 소유 부동산을 매도한 것처럼 을에게 이전 등기해 두었다. 그럼 여기까지 다까지는 별볼일 없잖아요. 그럼 갑과 을 사이에서는 위헌 무효, 무효. 그러면 갑은 언제든지 말소에서 찾아올 수 있다 없다? 있다. 근데 을이 등기 명인이 된걸 기하로 제3자에게 매도하고 이전 등기해 줬다. 옳은 것. 그럼 자, 여기서 밑에 지문 보지 말고 여기서 누가 중요하노? 아니지. 여기서는 병, 제3자가 중요하지. 비진의에서는 을이 중요하지만, 제 통정에서는 갑과 을 사이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다. 왜? 진짜로 의사표시가 조금도 없기 때문에, 갑과 을 사이에서는. 근데 누구한테 넘어갔다? 병. 그럼 여기서는 병이라는 말안 쓰고, 제3자라는 말 쓰고 있잖아. 그지? 그럼 제3자가 뭐이면은, 선이면은 그대로 뭐다? 유효. 갑은 못 찾아오고, 제3자가 뭐이면은 악이면은 갑은 찾아올 수 있다. 이렇게 가는 거지. 옳은 것. 옳은 것이 어렵다. 옳은 것이. 자, 주어. 무슨 자가? 제3자가 알고 취득한 경우 끊고. 그럼 제3자가 알고 경우 끊으면 제3자가 뭐다? 악이. 하면은 갑은 찾아올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한다고. 문제. 여러분, 기본적인 칠판에 하는 거잘 알고, 뭐를 잘 알면 되냐면은, 국어. 경우, 때, 면, 끊는 것만 잘 끊어도 찾아올 수 있다고. 그럼 여기서는, 아까 했죠? 경우 끊으니까, 경우에서는 뭐고? 제3자가 주어. 항상. 제3자가 뭐인 경우? 악이. 하면은, 갑은. 1번 지금 하고 있습니다. 1번. 누구? 갑은. 찾아올 수 있다 없다? 있다. 2번. 주어, 무슨 자가? 제3자가. 선의로 경우. 그럼 제3자가 선의다. 그대로 뭐하다? 유효. 확정적으로 누가 소유권 취득한다? 제3자. 이후에 알게 됐다. 자, 여러분 조심해야 된다. 그럼 선의 악의는 언제를 규율하냐면 행위시. 그럼 나중에 알았다. 자, 잘 나온다. 나중에 알았다. 선의 악의. 나중에 알았다, 선의악이. 선의지. 언제를 기준으로 하니까 행위시. 꼭 한다, 그거 잘 나온다. 이후에 알게 됐다더라도, 됐습니까? 제3자가, 누가? 자, 근데, 여러분, 요, 조심한다. 요 설명 안 했는데, 요, 갑과 을인데, 요, 가장, 통정, 무효. 당사자에서 무효잖아, 그지? 근데 무슨 제3자한테 가버렸다? 선의의 제3자 그대로 마다 유효. 요거 잘 나온다. 자, 당사자가, 야, 우리가 무효니까 너가 무효야? 라고 주장할 수 없다. 됐습니까? 근데 거꾸로. 금방 뭐래, 너? 무슨 자가? 선의의 제3자가 나 유효 안 하고 무효할래? 라고 주장할 수는 있다. 요거는 지금 거꾸로다. 주어. 2번, 경우 끊고. 자, 2번 갑니다. 제3자가 선의로 매수하여 이전 등기한 경우 끊고. 그러면 선의의 제3자 그대로 뭐하다? 유효지. 이후에 알게 되면 제3자가, 주어, 무슨 자가? 제3자가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그래서 맞는 건몇 번? 2번. 요거는 결국 설명할 때 무슨 구로? 거꾸로다. 다른 책에 보면 해설 엉터리도 된책 진짜 많다. 무슨 구로다? 거꾸로. 무슨 제3자가? 선의의 제3자가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내가 유효 안 하고 무효할래? 라고 주장할 수 있다. 선의의 제3자가 스스로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2번 정답. 자, 3번 갑니다. 경우 끊고. 제3자가 뭐다? 악이. 갑의 채권자는 갑이 제3자에게 무효를 주장하여 등기를 회복하지 않은 한
위부동사에 아무런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다. 자, 여러분 만약에 제3자가 악이잖아요. 악이면 갑은 찾아올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갑의 채권자는 갑이 행사 안 하면은 갑 앞으로 와야 갑의 채권자가 압류할 수 있잖아요. 갑의 채권자는 갑이 행사 안 하면 갑을 모여 대위해서 행사할 수 있다. 그래서 3번, 자, 문제 푸는 요령, 경우 끊고, 앞에 악인 경우 끊고, 그 다음 두 번째 경우 끊고 난 뒤에 주어, 뭐, 갑의 채권자는 주어. 갑이 제3자의 무효를 주장한 등기명령을 회복하지 않은 한, 아무런 권리를 행사 못한다가 아니고, 갑을 모아여 대위해서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지금 되고 있습니까? 예. 그 다음 4번, 갑과 을의 매매는 주어 끊고 가장매매이므로 끊고 제3자의 소유권 이전 등기는 언제나 무효다가 아니고 선이면은 뭐 유효, 악이면 뭐 무효. 지금 되고 있습니까? 배운 걸 가지고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까? 예. 그 다음 5번 갑니다. 경우 끊고 선이 제3자가 선인 경우, 그럼 자 제3자가 선이면은 제3자는 그대로 확정적으로 그대로 마다 유효. 그럼 제3자가 선이면은 뒤 사람은 다음에 또 뒤 사람은 뭐일지나 또 악이일지나 또 그대로 뭐하다? 유효. 제3자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한 전득자가 악이면 끊고, 그럼 악이일지라도 그대로 뭐하다? 유효. 갑은 전득자에게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가 아니고 뭐다? 없다. 이렇게 한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끊으면 된다고 무조건. 그래서 여러분 천일생 특허가 뭐냐면은 뭐 끊어라. 어디 끊노? 경우 때면 주어. 다시 뭐 경우 때면 주어. 끊으면 된다. 이게 지금 됐습니까? 예, 그런 거 기억하고 그 다음에 요거 가지고 내고 또 아까 제3자에 속하는 거 속하지 않는 걸 가지고 잘 출제한다. 그럼 다음에 또 하기로 하고 자 그 다음에 차고로 갑니다. 무슨 호? 차고. 차고. 차고 가는데 그러면 여러분 의사표시하고 대리가 총칙에서 핵심이다. 무슨 표시하고? 하고 대리. 그 의사표시는 시험에 꼭 나온다. 다음 주에 하는 대리하고 그지? 자 그러면 좋다. 지금 비진이 의사표시 그 다음에 통정의 표시 그 다음에 차고. 그럼 차고는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차고는 뭐 할 수 있다? 취소. 근데 차고는 여러분 갑이 을에게 의사표시하는데 맘먹은 것도 비, 표시도 비. 처음에는 일치. 무슨 치? 일치. 비로 맘먹고 표시도 뭐? 비. 효과? 비. 근데 뒤에 틀린 줄 알았을 때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그럼 여러분 취소할 수 있다 하는 말은 일단은 뭐다? 유효. 그럼 처음에는 뭐로 효과 발생? 비. 나중에 뒤에 틀린 줄 알았을 때 뭐 할 수 있다? 취소. 그럼 취소하면 누가 유리하노? 표의자. 그치? 그러면 결국 그럼 차고 요건은 누가 입증해야 되겠노? 빨리 표의자. 그치? 그러면 여러분 차고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취소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중요 차고가 있어야 돼. 중요 차고와 함께 뭐가 발생했냐면은 표자에게 뭐가 발생? 손해가 발생. 하면은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 요 입증 책임 누가 진다? 빨리 중요 부분과 중요 차고와 뭐가 표자에게 뭐가 발생했다? 손해. 입증함으로 취소하면 누가 유리? 빨리 표의자. 입증 책임 누가 진다? 표의자. 누가 입증? 몇 개? 두 개. 어느 거? 중요 차고와 뭐가 표자에게 뭐가 발생했다? 손해가 하고 자 그다음 하나. 근데 단 중대한 뭐가 있으면 과실이 있으면 표자에게 중대한 뭐가 있으면 과실이 있으면 뭐 할 수 없다. 취소 못한다. 그러면 여러분 취소 못하면 누가 유리? 상대방. 그래서 중대한 과실에 대한 입증 책임은 요거 잘 된다. 입증 책임. 요거는 누가 입증? 표자가 입증.
표자가 입장에서 딱 뭐 하려면 취소 할 수 있다. 근데 무슨 방이 상대방이 입 다물고 있으면 그대로 취소. 그럼 상대방이 취소를 막으려면은 표자에게 무슨 과실이 있다? 중대한 과실이 있다 하는 걸 누가 입증? 상대방이 입증. 표자에게 무슨 과실이 있다? 중대한 과실. 그럼 결국 여러분 그럼 결국 어쨌든 그냥 입증 책임을 떠나서 착오를 가지고 표자가 취소하려면은 착오를 가지고 취소하려면 몇 개? 요건은 세 개. 중요 착오와 중과실이 없어야 되고 무슨 과실이 없어야 되고 중 세 번째 뭐가 발생? 손해가 발생. 해야만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 세 가지. 근데 아까 요 두 개는 누가 입증? 표자. 그럼 중대한 과실은 누가 입증? 상대방. 취소 막으려면. 지금 됐습니까? 예. 자, 근데 여기서 그럼 시험 문제 잘 출제하는 거는 뭐냐면 요거 뭐가? 아무리 중요 착오일지라도 뭐가 발생? 손해가 발생. 누구에게? 표자에게. 손해가 발생. 무슨적 불이익이 있어야? 경제적 불이익이 있어야. 경제적 불이익이 있어야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그럼 거꾸로 뭐가 발생하지 않았다?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경제적 불이익이 없다. 유리하다. 뭐 할 수 없다? 취소할 수 없다. 그 다음 또 표자가 취소하려니까 무슨 방이? 들어주겠다. 예를 들면 여러분 대표적으로 중요본의 착오로 시험 문제 잘 출제하는 게 여러분 매매할 때 뭐 할 때? 매매할 자기들끼리 계산했던 양도소득세가 보다 훨씬 많이 나왔다. 누구들끼리 협의했던 당사자 매도인과 매수인 자기들이 계산했던 양도소득세보다 훨씬 많이 나왔다. 그걸 취소할 수 있단다. 그걸 세금에 관한 차고 뭐에 관한 차고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그러면 양도소득세가 한 6개월 후에 나오잖아요. 그지? 나왔다. 표자가 취소하려니까 무슨 방이? 그 더 나온 거 자기가 뭐지겠다? 책임지겠다 하면 뭐 할 수 없다? 취소할 수 없다. 그걸 상대방이 뭐 한 경우 동의한 경우는 뭐 할 수 없다? 취소할. 다시 자 중요와 함께 표자에게 뭐가 발생? 손해가 발생. 다른 말로 무슨적 불이익이 있어야? 경제적 불이익이 있어야. 다른 말로 뭐가 발생하지? 거꾸로 뭐가 발생하지 않았다?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경제적 불이익이 없다. 표자에게 뭐하다? 유리하다. 그 다음 무슨 방이? 상대방이 표자의 진위에 동의하면은 뭐 할 수 없다? 취소할 수 없다. 그래서 요건 요 세 개 꼭 기억해야 된다. 요거. 요거 하고. 그 다음에 또. 자, 그럼 만약 이 세 가지 요건을 갖추면은 표자는 뭐 할 수 있습니까? 취소하죠. 그럼 취소하면은 누구는 불리하노? 상대방은 불리하잖아요. 그럼 예를 들면 뭐 만 개 주문했다고 말이지. 물건. 그럼 기업 하는 사람이다. 막 특검비 정하면서 종업원, 회식시켜가면서 막 하고 있는데 요 중요 착오를 가지고 취소했다고. 그럼 상대방은 막 물건 만들던 거 뭐가 쌓이냐? 재고로 쌓이잖아요. 그럼 취소하면은 누구는 좋지만? 표자는 좋지만 누구는 불리? 상대방. 그럼 이 표자를 가지고 취소, 표자가 착오를 가지고 표자가 착오를 이유로 뭐 취소 해서 상대방에게 뭐가 발생? 손해가 발생 해도 표자는 모지지 않는다. 책임지지 않는다. 그럼 착오는 전적으로 누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있는 거? 빨리 표의자. 무슨 자? 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노? 외워야지. 기억하고 있어야. 뭐 하고 있어야? 기억하고 있어야 어디에 가가지고? 그렇지. 그럼 지금 착오하면 요건, 기본 요건은 몇 개? 세 개. 중요와 중과실이 없어야 되고 세 번째 뭐가 발생? 손해가 발생. 표자에게. 아무리 중요일지라도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경제적 불이익이 없다. 뭐 할 수 없다. 취소할 수 없다. 그럼 이 세 가지 요건 갖춰가지고 취소하면은 누구는 좋지만 표자는 좋지만 누구는 상대방은 손해가 발생해도 표자는 뭐지지 않는다. 책임지지 않는다. 그럼 몇 개? 넷.
다섯. 자, 그럼 좋다. 여러분, 어리. 어리. 자, 요거는 이제 어리. 갑의 잘못을 가지고, 계약에서 갑의 잘못을 가지고 무슨 죄? 해제했습니다. 무슨 죄? 해. 누가 약속 못 지켜가지고? 갑이. 그럼 어리 채무불이행을 가지고 해제하면서 무슨 배상 청구합니까? 손해배상 청구하잖아요. 근데 을에게 중요 부분의 뭐가 있다? 착오가 있다. 그럼 다시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취소하면은 을은 잘못한 거에 대한 무슨 배상? 손해배상 책임지지 않는다. 요거. 요거 잘 논다? 해제했다 하더라도 다시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지금 몇 개 했노? 몇 개 했노? 다섯 개. 기본 요건 몇 개? 세 개. 표자는 만약에 이 착오를 가지고 취소하고 상대방 손해보 발생해도 표자는 뭐 지지 않는다? 책임지지 않는다. 자, 요거는 다시 뭐 해제했다더라도 다시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착오를 가지고 취소하면은 갑은 잘못한 거에 대한 무슨 배상? 손해배상 책임지지 않는다. 몇 개? 다섯 개. 하나 더. 여섯 개. 자, 여러분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뭐 못합니까? 취소 못하잖아요. 갑은. 여러분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항상 우리 민법이 어려운 게 왜 어렵냐면은 원칙은 A, 예외 뭐 B, 그 다시 뭐 A 일로 간다고. 그럼 이 A인지 E인지 이것도 구분해야 된다고.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다. 원칙은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뭐 못한다. 취소 못하는데. 됐습니까? 중대한 과실이 있다더라도 무슨 방이 알고 상대방이 알고 뭐한 경우 이용한 경우는 뭐한 경우 이용한 경우는 여전히 뭐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럼 시험에서는 어떻게 나오냐면은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항상 취소 못한다. OX, X. 중대한 과실이 있다더라도 무슨 방이 알고 빨리 상대방이 알고 뭐한 경우 이용한 경우는 여전히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어? 자, 그럼 좋다. 중대한 과실은 뭘 가지고 예를 드느냐 하면은, 시험 문제 딱 나온 거 정해져 있다. 중대한 과실은 정해져 있는데, 여러분 만약에 공장을 지을 목적으로 토지를 매수했다. 다시 뭐, 공장을 지을 목적으로 토지를 매수했는데, 공장을 지을 수 없는 토지임이 판명되었다. 무슨 부분의 착오입니까? 중요 부분의 착오잖아요. 근데 무슨 과실이 있다? 중요 부분에 차오가 있으면 취소할 수 있잖아요, 그지? 근데, 공장을 지을 수 있는 공장을 지을 목적으로 토지를 매수했지만, 공장을 지을 수 없는 토지임이 판명되었다. 어? 하면은 원래 중요 부분은 차오로 맞잖아요. 근데 무슨 과실이 있으면,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뭐 못한다? 취소 못하는데, 근데 만약에 공장을 지으려면은, 누가? 매수인이 이걸 공장을 지을 수 있는 토지인지 아닌지 알아보아야 할 뭐가 있다? 의무가 있지. 어디에? 관청 대장 등기부. 다시 뭐? 관청 대장 등기부는 누워 매수인이 확인해야 할 뭐가? 의무가 있다. 근데 알아보지 않고 매수했는데 공장을 지을 수 없는 토지면 판명되었다. 뭐 할 수 없다? 취소할 수 없다. 그래서 중대한 과실은 주로, 어? 관청 대장 등기부 알아보지 않고, 이거는 전부 다 뭐? 공시. 무슨 시? 공시. 공시라는 말은 뭐가 공시고 공적으로 표시. 무슨지 누구든지 열람할 수 있고 등초봉 교부 청구할 수 있다. 근데 그걸 알아보지 않다. 공시된 것은 무조건 확인해야 할 뭐가 있다? 의무가. 확인하지 않았다. 무슨 과실이 있다? 중대한 과실이 있다. 지금 됐습니까? 자, 그럼 자, 기본 요건 몇 개? 자, 거기 들고 기본 요건 몇 개? 세 개. 중요 중과실이 없어야 되고 세 번째 뭐가 발생? 손해가 발생. 그럼 이렇게 세 가지 요건 갖춰가지고 표자가 취소했다. 상대방이 손해가 발생해도 표자는 뭐 지지 않는다? 책임지지 않는다. 해제했다 하더라도 다시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그 다음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취소 못하는데 중대한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무슨 방이 알고 상대방이 알고 이용한 경우는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여섯 개 딱 기억하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 부분이냐 아니냐 그걸 가지고 시험 문제 출제한다고 차고는. 무슨 부분? 중요. 자, 그러면 대부분의 중요인데, 여러분 시험 문제 나오는 거는, 그럼 중요 부분에서 잘 내는 게 이 동기상의 착오. 여러분 오늘 2시까지 하는 거 알죠? 맞잖아요. 아닙니까?
그치? 무슨 상을 차고? 동기. 여러분 앞으로 동기 아까 있죠? 우리 103조 할 때도 있잖아요. 동기가 아무리 103조일지라도 그대로 마다 유효. 근데 동기가 103조 무효가 되려면 동기가 뭐 되고 빨리 표시되고 알려진 경우, 다시 뭐 표시되고 알려진 경우 해야 몇 조 무효? 103조 무효잖아요. 그지?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다. 그냥 자기 혼자서 마음 먹고 자기 혼자서 동기상의 착오는 무슨 부분 아니다? 중요 부분 아닙니다. 원칙. 자, 근데 단 동기가 뭐 되고 동기가 뭐 똑같아. 동기가 뭐 되고 빨리 표시되고 알려진 경우. 동기가 표시되고 알려진 경우 하면은 이 중요분의 차오가 되어서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예? 되겠습니까? 예, 요거 하고. 그 다음 또 요거 뭐, 유발된 동기. 뭐된 동기? 유발된 동기 하면은, 여러분, 누구 때문에 시작? 상대방. 유발된 동기 하면 누구 때문에 시작? 상대방. 그 사기로 마찬가지다. 예? 그럼 요거는 뭐 되지 않아도? 표시되지 않아도. 뭐 되지 않아도? 표시, 당연히 누가 알고 있다? 빨리! 상대방. 그래서 요거는 중요분의 착오가 되어서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요 동기상의 착오 가지고 잘 내고, 그 외에 뭐 시험 문제 나왔다. 그냥 여러분이 딱 보면은 중요 부분이 인지 아닌지 알 수 있다. 여러분, 만약에 보증을 쓰는데, 금방 그랬노? 보증을 쓰는데 채무자가, 어린 줄 알았는데 병이더라. 중요합니까?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채무자가 돈 잘 갚는 사람이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우리 집 날라가지 않고, 채무자가 돈 안 갚는 사람이다. 그러면 우리 집 날라갈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여러분 보증인 저당권 설정 이런 데서 다시 뭐 보증인 저당권 설정에서 채무자에 관한 착오 이런 건 무슨 부분의 착오? 중요분의 착오지. 딱 보면 안다. 그럼 여러분 매매에서는 여러분 근데 무상 정여 아까 뭐 무상 정여 아까 104조가 불공정 없는 거 무상 편무 경매 정여 기억해야 된다. 다시 뭐 104조 불공정 없는 거 뭐 무상 편무 경매 정여에서는 불공정 있다 없다? 없다. 지금 자 갑니다. 근데 정여에서는 여러분 갑 내가 참 힘들 때 갑은 참 나를 위로해 주고 잘해 줬다. 갑자기 내가 로또 걸렸다. 갑에게 자동차 5천만 원짜리 한 대 사줬다. 누군 줄 알고 갑인 줄 알고 사줬는데 내가 제일 싫어하는 을이더라. 무슨 부분의 착오다? 중요 부분의 착오다. 뭐에서는? 무상에서는. 무상에서는 사람에 관한 착오 무슨 부분의 착오다? 중요. 근데 매매에서는 돈 받고 물건만 받으면 되지. 다시 뭐 받고? 돈 받고 물건만 주면 되지. 매도인이 누구냐? 매수인이 누구냐? 무슨 부분 아니다? 중요 부분 아니다. 매매에서는 뭐, 어디에? 돈과 물건. 중점이 있는 게 사람의 물건 중점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매매에서 매도인에 관한 착오 매수인에 관한 착오 무슨 부분 아니다? 중요. 근데 신용매매에서는 다시 무슨 매매? 신용매매에서는 뭐 매수인에 관한 착오 매도인에 관한 착오 무슨 부분의 착오다? 중요 부분의 착오가 될 수 있다. 그 상황에 따라서.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내는데 그러면 대부분의 보면 여러분이 보면은 시험 문제 나오는 건 다음에 문제 풀이하면 대충 알 수 있거든. 그러면 시험에서는 뭐를 가지고 내냐면은 중요 부분이 아닌 걸 가지고 주로 낸다고. 거의 대부분 넣으면 중요 부분이고 문제 읽어보면 중요 부분이 인지 아닌지 쉽게 알 수 있거든. 근데 시험 문제에서 중요 부분이 아닌 걸 가지고 잘 내는데 중요 부분이 아닌 거는 내어놓는다. 동기 그냥 동기상의 착오 하면 무슨 부분 아니다? 중요 부분 아니다 했잖아요. 예? 동기가 뭐 되고 표시되고 알려진 경우 해야 무슨 부분의 착오? 중요 맞습니까? 예. 유발된 동기는 뭐 되지 않아도 표시된 그냥 동기상의 착오 하면 무슨 부분 아니다? 중요 부분 아니죠. 그 다음에 숫자 금방 뭐랬노? 가격 여러분 딱 봐가지고 지문에 가격, 시세, 수량, 면적, 지적 뭐 같은 말인데 요 다섯 개 숫자는 무슨 부분 아니다? 중요 부분 아니다. 예. 그 다음에 물건의 성질 물건의 상태 이런 것들은 무슨 부분 아니다? 중요 부분 아니다 하는 거. 그럼 중요 부분으로서 시험 문제 잘 출제하는 거 위치 가격, 위치 경계 됐습니까? 위치 경계 현황 다시 뭐 위치 경계 현황 법률 행위
이런 것들은 무슨 부분의 차고다? 중요분의 차고다.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기억하면서 자 문제를 한번 해보는데 어디냐면은 그 다음에 또 여러분 어디를 한번 봐주냐면 그 여러분 99페이지 몇 페이지? 90. 7번 잘 냈는데 7번 여러분 차고도 되고 사기도 되고 차고도 되고 하자 담보채고 여러분 의사표시 파트에서는 무조건 두 개가 다 된다 다시 무조건 몇 개가 된다? 두 개가 되면 무조건 선택적 경합 이렇게 한다 무슨 적 경합? 선택적 경합이라는 건 유리한 것 입장에서 주장할 수 있다 무슨 적 경합? 선택적 경합하는 거 판례 판례 근데 뭐 하자 담보 책임 먼저 적용하고 차고는 적용하지 않다 이런 거 나오면 그거는 학설이고 학설 별 볼 일 없고 시험은 무조건 뭐다 판례 판례는 무슨 적 경합? 선택적 경합하는 거 무슨 적 경합? 선택적 경합하는 거 그런 거 기억하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그죠? 자 어디를 한번 보냐면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100페이지 그 다음에 또, 아, 또 하나 더 여러분 차고 109조 차고는 임의규정 무슨 규정? 임의규정 예를 들면 어떻게 자 고개 들고 차고가 있어도 뭐가 있어도 취소 못한다 하는 약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여러분 처음에 계약하면서 야 나중에 뒤에 차고다 어쩌고 저쩌고 하다 취소한다 하는 거 허용하지 않겠다 하는 합의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109조 차고는 강행규정이 아니라 무슨 규정? 임의규정. 자 갑니다. 100페이지. 자 차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1번 당사자가 차고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지 않기로 약정한 경우 표자는 의사표시를 가지고 뭐 할 수 없다? 취소할 수 없다. 오. 맞죠? 예. 그래서 109조 차고는 강행규정이 아니라 무슨 규정? 임의규정. 그 다음 2번. 빨리. 지분이 미미하게 부족 숫자. 다시. 지분이 미미하게 부족 숫자. 무슨 부분 아니다? 중요. 읽을 때 이렇게 읽는 거다. 이렇게 해야 아까 문제보다 내가 먼저 가는 거다. 쭉 읽으면 안 된다. 딱 보자마자 눈으로. 아. 지분이 미미하게 부족. 이건 무슨 자? 숫자. 무슨 부분 아니다? 중요 부분 아니다. 그 다음 3번. 잘 모르겠죠? 무조건 맞다. 이렇게 하면 잘 모르겠으면 맞다. 이러면 된다. 배운 것 중에 답이 있다. 됐습니까? 3번 잘 모르겠잖아요. 뭐 표시상의 차고. 뭐 선생 들어본 적이 없는데. 그런데 잘 모르겠는데? 맞다. 이렇게 하는 거 그냥. 그 다음 4번. 상대방이 표자의 차고를 알고 뭐 한 경우? 이용한 경우. 다시 무슨 방이 상대방이 알고 뭐 한 경우 이용한 경우 다시 상대방이 뭐 경우 끊어야지 중대한 과실이 있어도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무슨 방이 상대방이 알고 뭐 한 경우 이용한 경우 요 적어놨죠 아까 했잖아요 뭐 중대한 과실이 있든 없든 무슨 방이 알고 상대방이 알고 뭐 한 경우 이용한 경우는 여전히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틀린 건 몇 번? 4번. 5번 유발된 동기. 5번 뭐 된기? 유발된 동기는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뭐 되지 않아도 표시되지 않아도. 지금 되고 있습니까? 예, 이렇게 하는 거다고. 자, 고개 들고. 요건, 기본 요건 몇 개? 어떻게 해야 되노? 기억하세요 이런다. 여, 아, 그러면 어떤 사람은 아, 천일생 선생님은 무조건 여, 무조건 여우를 안 했잖아요. 가르쳐 주고 기억하세요 이런다. 이제 어? 뭐 하세요? 그래야 어디에 가가지고 시험장에 가. 기본 요건 몇 개? 세 개. 중요 중과실이 없어도 세 번째 뭐가 발생? 손해가 발생. 그 다음에 해제했다더라도 다시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3개 그 다음 무슨 배상 손해배상 책임지지 않는다 해제했다 하더라도 다시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다섯 개, 여섯 번째,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취소 못하는데 무슨 방이 알고 상대방이 알고 이용한 경우는 여전히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여섯 개, 일곱 번째, 그 다음 아까 차고 취소는 강행 규정이 아니라 무슨 규정? 임의 규정. 그치? 차고가 있어도 취소 못한다는 약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숫자는 무슨 부분 아니다? 중요 부분 아니다. 그치? 그 다음 동기는 표시되고 알려지거나 유발되면은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그냥 동기사항이 착오하면 뭐 할 수 없다? 취소할 수 없다. 그러면 선생님 동기사항이 착오 대표적으로 소문을 믿고 뭐 이런 단어가 나오거든. 뭐를 믿고? 소문을 믿고 하면은 뭐 할 수 없다? 취소할 수 없다. 소문과 달리 하면은 뭐 할 수 없다? 취소할 수 없다. 근데 그게 표시되고 누구도 알고 있다. 상대방도 알고 있으면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뭐 이런 거 그지? 그런 거 기억하고 위치 경계 현황 법률행위 또 아까 대표적으로 아까 양도 소득세 차고 잘 난다. 무슨 소득세? 양도 소득세 차고 무슨 부분이 차고? 중요 부분이 차고다 하는 거 그런 거. 이거 말고 또 많다. 그 오늘은 뭐냐면 기본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제가 더 고급적인 걸 줄 수 있지. 여러분들 모르는 상태에서 고급적인 거 지금도 막 머리가 뭐 할 것 같은데. 그렇지? 고급적인 거 주면 미쳐버리거든. 그래서 고급적인 거 또 이제 한 5월달쯤 되면 고급적으로 주고 다음에 또 이제 사람들이 또 모이면 특강도 하고 이렇게 하거든. 그럴 때 이제 고급적인 거 준다고. 고급적인 거는 어쨌든 그렇게 하고 그지. 자, 그 다음에 뭐 있는 어사표시 하자 있는 어사표시 뭐 있는 어사표시 하자 있는 어사표시. 그래서 여러분 그 요 불일치는 요거 요 불일치 몇 개 세 개 무슨 진이 비진이 통정 차고 여러분 비진이에서는 갑을병 누가 중요하다 을 통정에서는 갑을병 누구 병 통정에서는 갑과 을 사이에서는 아무 문제가 될 게 없다 자기들끼리는 진짜 의사표시가 조금도 없기 때문에 진짜 의사표시가 있는 걸 아까 은익행위 무슨 행위 은익행위 정녀 어사표시 있고 등기해야 되는데 정리하니까 뭐가 많이 나오더라? 세금. 그래서 매매로 등기했다. 등기는 그대로 마다 유효. 정리는 뭐 유효. 매매는 뭐 무효. 그렇게 세 개 꼭 기억해야 된다. 그거 잘 나온다. 그 다음에 이제 차고 요건 아까 했잖아요. 대충 잡혀야 된다. 오늘 한 거 시험 전부 다 시험 문제 박스다. 103, 104. 비진이 통정 차고 지금 다섯 개 했잖아요. 그지? 그럼 근데 요 비진이 통정 차고는 무슨 치? 불일치. 근데 하자 있는 의사표시 이렇게 해서 뭐 있는 의사표시? 하자 있는 의사표시. 의사표시 해서 무슨 강박? 사이 강박.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110조. 그럼 왜 이렇게 뗐겠냐고. 여기에다가 107, 108, 109, 110인데 여기에다가 붙이지 110 사이강 봐가지고 붙이지 왜 뗐겠냐고 다르다는 거예요. 요 무슨 치? 요거는 그렇지 일치. 요거는 외형상 무슨 치? 일치 하는데 비정상적으로 일치하기 때문에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누구 때문에? 상대방 때문에. 그래서 총칙은 뭐가 중요하냐면은 무슨 탭? 의사표시와 대리는 꼭 기억해야 될 게 책 줄쳐서 하는 게 아니고 무슨 탭? 그렇지. 시스템. 여러분 차고도 요건 3개. 아까 104조 불공정 법률행위도 몇 개? 3개. 경솔, 공방, 무경험, 현재의 불균형 몇 배? 네 배. 세 번째 상대방이 이것을 이용하려는 뭐? 아이고. 그 다음 103조 하면 746조. 많이 할 필요 없다. 집에 가서 103조 책 읽어보려고 생각하지 말고 책 읽을 수, 읽어야 되고 읽을 수 있으면 제일 좋고 안 되면 생각이라도 한번 하지. 연필 놔놓고 글씨 연습 한번 해봐라. 103조 반사회 질서행위 해가지고 줄 땡겨서 몇 조? 746조 뭐 불법원인 급여 원칙 뭐 할 수 없다. 반환 청구할 수 없다. 국가가 뭐 하지 않는다. 조력하지 않는다. 안 가면 적을 거 없으면 첩 기술이 있어야 된다.
첩 넘어갔다 무조건 누가 소유권 취득한다? 첩. 무효일지라도 누가 소유권 취득한다? 첩. 유효면은 누가 소유권 취득한다? 첩. 첩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뭐가 있어야? 기술. 그거 하나, 저거 하나. 그러면은 공부가 된다고. 공부하느냐고 또 거창하게 공부하는 게 아니라 공부는 단순하다. 탁 해가지고 식탁에 앉아가지고 딱 해놓고 간단하게 자기가 머리에 생각, 그래야 머리에 들어간다. 안 가면 뭐 생각나는 거 없으면 프린터 그 되는 거라도 가, 어래갖고 한번 그림을 그려보라고, 이렇게. 그, 여러분, 그게 또 나오잖아요. 유튜브 같은 데 보면 공부의 신 나오거나 안 가면 여러분 메가스타지. 어? 여러분 그, 이 교육 사업 하는 것 중에서 그, 어디야, 어? 코스닥에 올라가지고 여러분, 옛날에는, 여러분, 한 10년 전에는 메가스타디하고 삼성 주가하고 거의, 어? 비슷했다고. 근데 지금은 이제 막 삼성은 쭉쭉쭉 올라가지만 메가스타디는 더 이상 올라갈 데가 없으니까 한데, 거기, 그, 손주원, 응? 저희 부산, 동성고등학교 선배인데, 그 이제 막 하는 거 보면 공부는 뭐로 한다? 첫째. 엉덩이. 공부는 뭐 한다? 엉덩이. 엉덩이가 붙여지면 그 다음부터 뭐도 움직이고 손도 움직이고 머리도 움직인다고. 그 다음에 일단은 뭐 엉덩이 앉아있고 두 번째 뭐가 손 머리가 움직인다고. 그게 앉아서 이게 써야 된다고 무조건. 일단은 행거 책 그대로 쓰는 게 아니고 여러분 머릿속에서 생각나는 거 아무거나 봐. 안 되면 보고 몇 개 해가지고 여러분이 써가지고 외우면 엄청나게 잘 외워진다. 뭐 공법이나 이런 거 있잖아요. 선생님이 아무리 좋은 프린터 줘도 안 되거든. 뭐 해가지고 자기가 써가지고. 근데 선생 쓰기 싫어. 나는 컴퓨터 잘해. 그러면 자기가 한번 이 그 컴퓨터로 뭐 그래픽을 만들든지 해가지고 여우면 또 잘 여우진다. 무조건 자기가 해야. 남이 아무리 좋은 걸 줘도 볼 때는 좋다 해도 머리에 안 들어간다고. 가고 또 만약에 또 뭐 자료 같은데 어떤 선생님이 한 게 좋더라. 백날 봐도 머릿속에 안 들어간다. 아무리 좋아도. 누구? 제일 좋은 게 강의, 내가 강의 들은 선생님 걸 가지고 머리 집어넣는 게 제일 빨리 들어간다고. 자, 근데 이제 어쨌든 하자 있는 의사표시는 외행상 의사와 무슨 치? 일치 하는데, 자, 그러면 여러분 사기, 강박은 공통점이 2단의 고의를 요한다. 요게 중요하다. 몇 단의 고의? 2단의. 그러면 사기는 몇 가지 요소가 있어야냐면 두 가지. 기망행위와 착오. 강박은? 강박행위와 공포심. 여러분, 요 총칙에서 제일 어려운 데다. 의사표시하고 대리가. 근데 의사표시 대리 그냥 아는 게 아니고 무슨 태? 그렇지. 고. 여러분, 어떤 선생님이든, 그죠? 여러분, 제가 이거 30년 해갖고 먹고 살았거든. 이때까지 안 잘리고 먹고 살았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처음에는 조금 불만이 있어도 끝까지 듣다 보면, 아, 저 선생님의 강의하는 방식과 방침이 저렇구나. 그걸 터득하는 순간 여러분 민법 확 다 알아본다. 때로는 여러분 다른 과목 뭐 공법이든 뭐든 마음에 안 들잖아요. 마음에 안 들어도 무슨 가지? 끝까지 듣다 보면 그 선생님, 아, 저 선생님의 특징이 저렇구나. 저 선생님 장점이 저렇구나. 아는 순간에 그 공법 확 다 알아본다고. 근데 거기에서 계속 불만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공부가 안 된다. 선생은 여러분이 말은 뭐 해라고? 공부해라고 하지만 됐습니까?
요 땅 문에 나가면 공부가 되든지 말든지 관계없다. 요 엄마 어디만 나가면 와. 그렇지. 아, 너무 잘하네. 뭐가 안 섞여가지고? 피가 안 섞여. 피 섞였다 그러면 미쳐버리거든. 그러니까 형이 동생한테 과외가 안 된다고. 또 부모가 자식이 과외가 안 되는 게 왜냐면 한번 가르쳐줬다 알아야 되거든. 오늘 가르쳤는데 다음 주에 물어보니까 모르다. 네 바보가 탁 한 대 때리고 너 완전히 바보 멍청이네 탁 때리고 그러면 엄마 형은 때리고만 때리지 가르쳐주는 건 하나도 없고 근데 피가 안 섞이면 모를 수도 있어 그럴 수도 있어 이러면서 자꾸 하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면 무슨 화가 온다? 그렇지. 아우, 또 터득할 때 다 돼. 그런 것만 시험 문제 나오면 좋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게 사회강박 쉽다. 여러분, 의사표시 파트는 무조건 갑이 을에게 이렇게 하잖아요. 누가? 갑이 을에게. 누가? 갑이 을에게. 근데 갑이 을에게 의사표시 하는데, 자, 갑이 을에게 의사표시 하기 전에, 요 사기, 강박 똑같다. 요 사기, 기망은 뭐? 속이는 일체의 행위. 일체의 행위를 기망이라고 그러고 차고, 강박은 됐습니까? 강박,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를 무슨 행위? 강박이. 강박에는 실현, 불가능, 하는 행위도 강박이가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공포심. 누구 입장에서? 표자. 무슨적? 주관적. 차고도 뭐? 표자 입장에서 무슨적? 주관적. 그래서 여러분 사기 강박 나오면 무조건 주관적이라는 단어가 나와야지. 무슨적 나오면 무조건 묻지도 따지도 않고 OX, X.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아까 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에서 경솔, 공방, 무경험 나오면 무슨적? 주관적. 현재의 불균형은 아까 나오면 무슨적? 객관적. 그치, 그런가. 사기 강박 나오면 무조건 무슨적? 주관적. 오케이, 잘하네. 계속 하면은 한 올달 되면 잘할 수 있다. 지금은 뭐 해도? 띵 해도. 그치? 자, 근데 일반적으로는 갑이 을에게 의사표시 하는데 갑이 을에게 의사표시 하기 전에 무슨적? 먼저, 무슨 자, 먼저, 무슨 자, 먼저, 무슨 방이? 상대방이 표자에게 기망행위를 하고, 표자가 뭐에 빠져서? 차고에 빠져서 의사표시한다. 그래서 취소한다, 민법은. 어떻게 해서? 그래서. 뭐 해서? 그래서. 누가 먼저? 빨리. 상대방이 표자에게 기망행위를 하고, 표자가 뭐에 빠져서? 차고에 빠져서. 그래서 취소한다. 그래서 취소할 수 있대. 어떻게 해서? 그래서. 어떻게 해서? 그래서. 어떻게 해서? 그래서. 선생님, 그래서 그건 뭐야? 표자가 완전하지 못한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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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리. 그래서 주관적. 꼭 기억했나? 원래 의사표시가 유효하려면 자유롭게 완전한 상태에서 의사표시가 되어야 그대로 효과가 발생하는데 그대로 유효인데 요거는 뭐 하지 못한 상태에서 완전하지 못한 뭐 심리 누구로 인해서 상대방 그러면 요건을 엄격화 시켜야 되겠습니까? 완화 시켜야 되겠습니까? 엄격화 시켜야 되겠습니까? 완화 시켜야 되겠습니까? 완화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까? 상대방 그래서 요 차고는 요 백구조 차고하고는 다르다. 백구조 차고는 표자가 중요 차고 뭐가 발생 손해가 발생해야 되지만 여기서는 무슨 부분이 아니어도 되고. 중요 부분이 아니어도 되고 무슨 상의 착오도 되고 동기 상의 착오도 되고 동기가 뭐 되지 않아도 표시되지 않아도 무슨 부분이 아니어도 중요 부분이 아니어도 뭐가 발생하지 않아도 손해가 발생하지 않아도 손해가 발생하지 않아도 무슨적 불이익이 없어도 경제적 불이익이 없어도 경제적 불이익이 없어도 뭐 할 수 있다? 차고 무슨 금? 조금. 무슨 금? 조금. 무슨 금? 조금. 누구 때문에? 그렇지. 자꾸만 생각해 보라고. 그러면 느낌 오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의 착오와 백구조 사기에서의 착오와 백구조 착오는 같다 다르다? 그렇지. 누구 때문에 이렇게 착오에 빠졌다? 상대방. 그래서 요건 거의 없다. 뭐 중요본이 아니도 되고 동기상의 착오도 되고 동기가 표시되지 않아도 손해가 발생하지 않아도 경제적 불이익이 없어도 심지어는 표자에게 중과실이 있어도 뭐가 있어도? 중과실이 있어도 표자에게 중과실이 있어도 뭐 할 수 있다? 빨리 취소. 근데 시험에 요거 잘 나온다. 요거 잘 나온다. 요거. 형법에서 사기죄는 무슨 법에서? 형법에서 사기죄는 재산권을 침해했기 때문에 처분하거든. 처벌한다고. 콩밥 먹인다고. 그래서 재산권 침해가 있으려면 사기 당한 사람에게 뭐가 발생? 손해가 발생. 어디에서? 형법에서. 그래서 민법에서는 손해 발생하고 관계 없이 완전하지 못한 빨리 심리적 상태에서 의사표시가 됐다는 것 때문에 취소한다고. 그래서 요거 잘 나온다고. 형법 때문에. 그 다음에 또 요거는 무슨 과실이 있어도 과실이 근데 이제 그러면 시험에서 어떻게 나오냐. 지문에 사기 막 설명하면서 표자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는 사기를 가지고 취소 못한다. OX, X. 뭐가 있어도 과실이 있어도. 끝. 끝났다. 끝났다고. 간단하잖아요. 딱 이게 뭐다. 포인트라는 거지. 강박도 마찬가지. 상대방이 표자에게 강박 행위를 하고 표자가 뭐에 빠져서 공포심에 빠져서 의사표시한다. 그럼 강박행위는 아까 실현 가능 유무는 묻지 않는다. 실현 불가능행위도 강박행위가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공포심은 누구 입장에서 생긴다? 표의자. 무슨 적? 주관적. 근데 표자가 내성적인 사람이다마니 상대방이 지나가는 말로 천벌받는다 했는데 표자가 뭐 해가지고 쪼려서 의사표시했다.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끝. 낼 거 없네 뭐 시험 문제. 내어봐야 요거밖에 없다. 사기에서의 착오. 사기에서의 착오. 무슨 금? 그치. 누구 입장에서 생각한다? 빨리. 표의자. 무슨 적? 주관적.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다? 그렇지. 요건 엄격 와라. 와라. 끝. 그럼 이거 가지고 안 내고, 이거는 기본. 이건 기본이고, 시험 문제 나오는 거는 뭐? 제3자의 한 사기. 강박. 그러면 갑이 을에게 의사를 표시하는데 됐습니까? 갑이 을에게 의사 표시하기 전에 원칙 누가 먼저 해야 되노? 빨리 상대방. 근데 상대방 이외 사람이 제3자라고 한다. 예? 제3자. 그러면 여기에서 제3자는 아까 108조 제3자보다 범위가 넓다 좁다? 넓다. 여기는 누구 빼고? 당사자 빼고 무조건 제3자. 아까 108조에서는 뭐 가장 당 통정 이후에 무슨 운? 새로운. 근데 그 전에 있던 사람은 제3자가 아니지. 근데 여기는 당사자 빼고 무조건 제3자. 그래서 108조에서 이야기하는 제3자보다 범위가 넓다 좁다? 넓다. 그렇지. 그럼 원래는 상대방이 기망했는데 상대방 이외 사람이 무슨 행위를 하고? 기망행위를 하고. 무슨 행위를 하고? 기망행위를 하고. 표자가 뭐에 빠져서? 착오에 빠져서 의사표시했다. 자, 그럼 좋다. 속았다고 해서 취소하면은 불이익이 누구한테 돌아가노? 빨리 상대방. 합리적입니까? 비합리적입니까? 비합리적이지. 그래서 무슨 방이 모르고 있다? 상대방이 제3자 기망한 사실을 뭐하고 있다? 모르고 있다. 누가 책임져야지? 표의자. 그래서 원칙 뭐하다? 유효. 유효하다는 말은 누가 책임진다? 빨리 표의자. 무슨 방이? 상대방이 원칙. 원칙. 뭐하다? 유효. 여기 생략되어 있다. 무슨 방이? 빨리 상대방이 선의 및 뭐다? 무과시. 누가 책임진다? 빨리 표의자. 단, 제3자 기망한 사실을 무슨 방이? 상대방이 알았거나 악의 또는 뭐가 있으면 과실이 있으면 표자는 입증해서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결국 제3자 사기는 누구에서 결정한다? 빨리 상대방. 자, 그럼 상대방이 결정하는 거 벌써 두 개 나왔다. 107조. 무슨 7조? 107조. 무슨 진위?
비진이 상대방이 모르고 있다 그대로 뭐다 유효 알고 있다 뭐 무효 요거는 상대방이 모르고 있다 그대로 뭐 유효 알고 있다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끝 요것도 선의의 제3자에게 뭐 할 수 없다 대항할 수 있다 끝 간단하게 그럼 요거는 결국 특별한 말이 없으면 상대만 모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원칙은 뭐하다? 유효. 알았거나 알 수 있을 때는 뭐 할 수 있다? 취소. 요거는 무슨 방 있는?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서,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서 그렇고, 계약과 상대방 없는 단독이. 그 다음에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는 상대방 없는 단독이 유언, 유정, 포기, 포기, 재단법인 설립행위 꼭 외워야 된다. 그래서 제3자 사기는 제3자의 사기강박은 여러분 속았다 표자가 취소하더라도 불리기 돌아갈 상대방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무조건 언제나 취소할 수 있다. 이거. 무슨 죄나? 언제나 취소할 수 있다. 끝. 잠깐 쉬었다가 계속.